되실 것입니다. 현재 존버를 타고 있는데 너무 차가지고 오타가 갔어. 그래서 좀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룰루트 한번 돌려줍시다. 초종 500개는 떠가는데 총 혼 5개 안 떠간 것 같아요. 이번에 뜨나? 그냥 멈춰라 제발. 그냥 멈춰라. 아이고 씨. 버닝 캐슐 참 많이 주네. 버닝 캐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골드랑 빛 같아서. 아유 또 나왔어. 혼 5개 한 번만 주지. 한 번 안 주네. 골드 못 왔나요? 골드는 진짜 쓸데가 없습니다. 골드는 진짜 많이 쌓이거든요. 혼 5개 또 버닝 캐슐이야 이거? 아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럴 거면 칼리돈이라도 좀 죽인다. 저것도 기간제일 거 아니야. 혼이다. 나이스. 혼 5개 딱 영상 각 나왔죠. 처음 떠봤어요. 크, 멋있다. 스챗 한번 찍고요. 드디어 한번 떴네요. 이벤트 끝나기 전까지 안 뜨려나 했는데 한번 떴습니다. 이번에 혼 2개까지 왔나 보네요. 개꿀. 진짜 역대급으로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골드 왔던 게 어디야. 이렇게 해서 모든 거 하나씩 다 먹어봐서 뭐 이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욕했거든요 원래. 자 혼도 먹었으니까 뭐 하나 키웁시다. 자 일단은 아크 동료 선택권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PUL 받을 예정이죠. 받았죠. 거기다가 이제 혼도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받아야 돼. 뭘 받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받아야지. 사제? 그래 너 정했어. 동료가 없어. 이건 나중에 받자. 지금 꽉 차가지고. 어느 영상은 좀 뭐 하나 강화하고 힘보소. 일단 지금 전사도 좀 받읍시다. 이번에 좀 전사 이쁜 아이 좀 강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조금 모자랄까봐 미리 받고 있습니다. 남으면 그냥 여기 랜덤으로 주는 거였네. 오 성기설 좋네. 디버프 정력 증가 고정 데미지 증가 아주 좋은 능력치 받았고. 뭐야 이거. 액세서리 엄청 받았네요. 와우 초월인데도 꽤 좋네. 이제 곧 있으면은 다 찍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초월. 요거 미카엘만 찍으면 돼요. 퓨엘 아크가 저렇게 되어버렸네. 이제 이 다음에는 뭐 헬리오스 이런 거 받아놔야죠. 뭐 초월도 이제 쓸 수 있게 뭐 개선된다니까. 차차차차 모험 메달주는 아크 선택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런 기념으로 아크 버스터 성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파츠 강화 꽤 많이 모아놨죠? 와우 45렙 달성. 점핑했네. 오 뭐가 좀 멋있어진 것 같죠? 50렙 되면 좀 더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엄청 증가했습니다. 개꿀.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폐왕 강화해봅시다. 아 폐왕이 신위. 아 폐왕 맞지. 폐왕 전사 아이사 해보겠습니다. 울간까지 바로 가고요. 오용 멋지네. 더 할 수 있어. 동료를 향한 아이사의 순수한 마음이 강력하게 각성한다고 하네요. 아 이거 약간 크롬스처럼 받는 데미지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자 받는 마법 데미지 감소. 그럼 이제 아크강까지 갑시다.
걔를 참 많이 들죠. 이게 몇천 개야? 쓰러지지 않아. 아이사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진다고 하네요. 야, 엄청 좋은데? 이거 아직도 쓸만하나? 받는 마법도 이제 감성 55%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당당하게 이제 아크강이 또 생겼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혼이 100개가 넘어. 방금 거의 한 70몇 개 쓴 거죠. 네. 정확히는 74개일 겁니다. 얘네들 강화해가지고 빨리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언제 버리지? 골드가 남아도는데 지금 10억밖에 못 썼네요. 받으면 10억 넘을 텐데 그냥 막 강화합시다. 뭐 하나 더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인피니트 업데이트가 된다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지금 존버부터 사고 있는 거죠. 수강화 해가지고 지금 손해는 없는데 신의를 어떤 걸 강화할지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슬슬 뭐 강화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이쁜이 강화해줄까? 바이올렛? 너 맥강 되면 뭐야? 본인 데미지인가네. 수강할 만한 애가 얘 있고 여기 두 개 있네요. 엠보니랑 라스도 있으니까 울강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봐야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아직은. 일단 사제부터 받아봅시다.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쁘다 이뻐. 이야 샤벨 신이 나면 대박이겠는데. 이렇게 해서 또 혼 받았네요. 진짜 혼이 넘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이제 미다스 보물상자가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물상자 열어봐야겠죠. 더블 에스 때문에 막히려나. 여기서 혼도 줍니다. 현재 300개 모아놨네요. 까봅시다. 바로 인벤토리 되면 조금 애매해지는데 우편으로 가라 제발. 다 까보고 싶어. 사제가 엄청 빨빨빨 생기죠. 다 열 수 있나봐요. 개꿀. 100개 열어봤더니 야 SS급도 주고 트리플S급도 주고 혼은 안 떴네. 근데 초정하고 신발 뭐 여러가지 많이 줬네요. 저 계속 까보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오 혼이 만들어졌네.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SS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험을 조금만 안 돌아도 막 쌓이거든요. 불안하니까 조금 더 써봅시다. 한 세 번 정도 하면 능력을 할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한 건 안 좋은 행위죠. 남아 도니까 이러는 거죠. 솔직히 조금 이거 칸만 조금 늘려줘도 좀 편할 텐데 낭비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러면은 부족하면 막 욜던져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더라고요. 이벤트도 좀 해자긴 해요. 별대가 위기성을 느꼈나봐요. 좀 많이 풀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또 초월하고 폐왕 그리고 신이 이제 신이 말고는 솔직히 이제 쓰기가 힘들어졌어요. 폐왕도 약간 페널티 받고 하니까 그걸 좀 개선한다고 하네요. 단지 이제 초월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을 한대요. 지금 리밸런싱 아무래도 헬리오스나 진 이대로 넣으면 헬리오스나 크로스 너무 사기라서 이해는 합니다. 이제 아크가 31개 아무튼 뭐 보유효과 챙기고 있고요. 자 뭐 이건 또 아 또 합성. 자 이제 미다스 다 까봅시다. 이거 4000개 되겠네. 여기서 혼도 주는데 혼을 안 줬네 이번엔. 이건 트리플 S 2개니까 혼 1개라고 보면 되는데 아 트리플 S 10개니까 혼 2개 같은 건데 혼 자체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다스가 정말 좋아요.
이제 코디팅 마치고 해보려고 합니다. 혼주나? 아, 이번에도 혼나는 좋네. 이번엔 트리플에서 좀 많이 나왔네요. 코인이 더 많이 나왔네. 저 코인과 좀 코스튬을 살 수 있어요. 코스튬 부족한 애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야, 300개 깡. 이거 모으려면 꽤 시간 걸리거든요. 니다스 보물. 이게 이벤트가 한정 이벤트라 보상이 짭짤한 편입니다. 야, 와, 여기서는 3개나 떴네. 완전 개이득이죠. 예, 완전 이득입니다. 9개에선 과연 뜰까? 안 떴네. 그래도 코인을 많이 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혼이 133개가 됐어요. 20몇 개 바로 떴죠. 자, 그럼 미다스 가면 5400코인이 있네. 그래서 코스튬 지금 다 풀셋 맞춰야 되니까 누가 있고 없느냐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미다스가 있네요. 소환사. 다음은 사제. 사제도 미다스가 있고 전사는 있는데 내가 왜 봤지. 다음 성기사는, 아, 성기사가 없네요. 네, 성기사 없고, 그리고 도적도 없고. 봉수 있을 겁니다. 있네. 마법사는 있네요. 성기랑 도적 것만 사고 나머지 또 산자 까면 되겠죠. 자, 그럼 성기사 도사 거 삽시다. 도사 도적 한번 마지막에 확인. 직업이 총 7개죠 여기서 빼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빼면, 네, 계정 뭐야, 직업은 7개고 무사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 세 명 있고 치매가 이걸. 성기사 도적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풀 파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기사 거 금빛. 와, 옵션 진짜 좋죠. 이전까지 상점에서 팔았던 것보다 더 좋죠. 좋습니다. 이걸 왜 더 사라 그래. 성기사 금빛망토. 자, 그럼 도적도 삽시다. 망토 갑옷 무기까지 이래도 4,000개 가까이 남았네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이것밖에 살 게 없어요. 눈뽕! 네, 몇 개야, 그럼. 또 200몇 개 까겠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제가 테러하겠습니다. 더 빨리 눌러볼게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아, 사는 것도 힘들어. 노동이네요. 노동요 노동요 신나는 노래. 그래도 렉 안 걸려 다행이다. 그래도 렉 걸렸으면 이거 사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래도 이렇게 빨리 누르면은, 아, 손가락 아파. 씨, 옛날에 약간 범범 그 약간 1945 할 때 그 비행기 게임 할 때 그 느낌 나네요. 손가락 하나 더 넣으면 더 빨라지나? 아, 근데 야, 철권. 아, 다 닿았다.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야, 이거 이번에 거의 저번에도 한 200개 정도 깐 것 같으니까 한 700개 가까이 까네요. 자, 일단 코스튬을 맞춰봅시다. 성기사부터 금빛. 개간지. 완전 멋있네요. 이거는 뭐 굳이 이걸 외형을 할 필요 없겠네요. 옵션도 닫고 이게 훨씬 세고 멋있네요. 기존 거는 요런 거였습니다. 루비로 사는 거였는데 그렇게 옵션이 좋지가 않죠. 비교만 해봐도. 망토만 입어볼까? 이거 좀 멋있는데? 이거 인지용? 뭐야 이거? 뭐냐 이거? 별 그지 같은. 아, 아니 죄송합니다. 뭔 이상한 버그가 있네요. 뭐야? 이거 처음 봤죠 저런 거. 머리에다 이제 목걸이를 꼈네요.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별 희한한 버그를 다 걸려보네요. 일단 좀 뜨기고요. 대접하면 될 거예요. 별 희한한 버그 다 있죠? 이거는 진짜 옛날 건데, 와, 진짜. 옛날 길드전하면 줬던 거예요. 그때 옵션이 좋은 거였는데. 상상 초월이죠. 네. 자, 이거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바꾸면 돼요. 이게 더 멋있어. 네, 훨씬 멋있네요. 외형에 딱 옵션까지 다 연락받으면 되죠. 자, 먼저 제접합시다. 망토는 저거 기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자, 이제 버그 풀렸겠죠? 풀렸네. 시원해졌네. 자, 그러면 칼도 이게 이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세트가? 되네. 세트 적용 받네요. 이렇게 해도 세트 적용 받으니까 상관없네. 오호, 이건 좀 멋있는데. 확실히 달라 보이죠? 뒤에 약간 솜 이불 같은 게 날라다니네요. 솜 이불. 별 차이가 없네, 이건. 그냥 이게 미다사란 것 같다. 이게 옛날 거죠?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얘도 이거 끼자. 얘는 이걸 이렇게 껴야겠다. 오, 멋있다. 이게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코인으로. 오, 망토. 망토도 용기 끼까? 이게 더 멋있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용기도 하나 껴줘야죠. 그래도 옵션은, 네. 이걸로 받으니까요. 이건 세트가 발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단 외형만 이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상점이 있는데, 대결하기 가서, 이제 코인 상점 가시면, 살 수 있죠, 코스튬을. 이거, 용기 각성. 증명된 경우. 이게 옛날 건데 이게 더 멋있는 것 같다. 똥 이건 또 나쁘지 않고. 비싼 이게 단계별로 사서 비쌉니다. 코인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이미 샀죠. 필요 없죠. 별로고 별로고 별로 별로. 아, 도적은 이게 이쁜 것 같은데. 성기사도 이거 멋있다. 도적도 이게 난 것 같은데. 일단 만족합시다. 오,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코스튬. 약간 게임이 즐거운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남게 되면 이렇게 하고. 네. 괜찮습니다. 너희들도 좀 껴줄까? 너가 이거 껴. 이 세트 효과라도 받자. 여기 시내 가고 옛날 거. 진짜 옛날 거다. 시내 가성 시내 가고 저다 길드전 옛날에 달랐거든요 두 개가. 얘는 이거. 옛날 거 끼고 있네. 추억의 코스튬이죠. 이게 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번 껴봤습니다. 재미로.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골드는 별로 못 썼는데 미다스 마지막 거 200개가량 까보겠습니다. 97개부터 혼이 뜨면 제일 좋은 거잖아. 역시나 코인 더 뜨면은 그건 제가 알아서 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까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당분간 안 깰지도 모르겠네요. 야, 혼 두 개나 떴어. 대박.
꿀이죠. 여기서 진짜 이번에 홈 엄청 먹은 것 같아요. 웬만큼 모험 드는 것보단 티켓 쓰기 때문에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코스튬은 이제 풀세트 맞춰서 보물상자 말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 이게 동료창. 와 근데 50개 밖에 없는데 혼이 2개야. 일단 이득인데. 야 동료가 너무 찼네.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으니까. 또 리필 받았죠? 네. 오늘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뾰로뾰뾰뿅 네, 보셨습니다.